필살기 프로의 추천 매물 원포인트 필살기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주신다고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네, 오늘 어떤 매물 먼저 만나볼까요? 네, 아마도 이제 강화도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997년도에 다리가 낮으면서 또 교통이 뚫리면서 1시간권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1시간이요? 네. 원래 강화도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유배지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리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로서 들어가고 또 저희가 지금 가져나온 그 매물은 강화도에서 최고 고급스러운 네. 전원단지거든요. 네. 주민이 지금 현재 1차, 2차, 3차로 해서 입주를 해서 살고 계시는데 인기 진짜 많죠? 네, 너무 만족스러워 하시고 계십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강화도 하면 역사, 문화, 레저의 도시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곳인지 타운하우스 원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누리는 천혜의 자연.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타운하우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타운하우스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자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강화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통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무척 좋은데요. 강화대교나 초지대교를 이용하면 1시간 안팎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편이 더 좋아진다면서요? 네, 그 고속도로가 들어가고 있어요. 네. 템다면 더 앞으로 활발하게 될 것입니다. 네, 교통편이 더 좋아지면 강화도를 찾는 인구들 점점 더 많아지겠습니다. 강화도 하면 산과 바다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떠오르시죠. 지난해에는 성모대교가 개통되면서 완벽한 관광명소로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사 유적지도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생태체험숲, 국민여가캠핑장, 종합리조트까지 조성되면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당길 예정입니다. 이렇게 최적의 인프라와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강화도에서 꿈같은 전원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해당 타운하우스 부지는 1, 2, 3차 분양은 이미 완료가 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고요. 단지 내 전기통신의 지중화 사업, 필지 마감 공사, 도로 포장, 그리고 조경까지 모두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건축이 바로 가능합니다. 풍부한 자연경관으로 2018 관광명소로까지 지정된 강화도입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타운하우스 생활은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